아, 이 시간을 기다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계속 우리 김영희 교수님 모셔달라, 뭐 킹영이, 갓영이 언제 오시냐,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섭외를 딱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또 어제 뭐 그제는 또 장이 좀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소리가 살짝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여튼 그래도 저는 오늘 굉장히 아주 기대가 되는 게, 우리 또 익대 이게 오늘 대결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박세희, 김영희 이렇게 해서 제가 교수님 소개 좀 해드릴까요? 진짜요? 네. 잘 아십니까? 네. 교수님이 2004년인가 5년도에 책 쓰신 거 있으셨죠? 네. 예. 제목이 뭐였어요? 프로로 산다는 아, 예,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프로로 산다는 거 제가 그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시장을 이렇게 맞추실 수가 있지? 예, 최근에 뭐 저보고 뭐 시장 잘 맞췄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시장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구나, 네. 라는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김영희 교수님이세요. 그때 대신증권에 계셨었잖아요. 예, 네. 아주 옛날 예.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기가 막히게 다 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쪽집게라는 별명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때 교수님 책을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보면 뭐 주식 대가들의 책들 이런 거 보면 뭐 시장을 어떻게 맞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시장을 맞출 수가 있구나. 자, 네. 우리 김영희 그런 교수님. 분이시니까 오늘 좀 자료 말씀하시는 거좀 네. 잘 들어보시기 저희 한번 바라겠습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우리 교수님, 저희 오신 지가 석 달쯤 됐나요? 한달반전 아침에 한번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네. 나왔었습니다. 예. 아, 그때는 어떤 얘기를 마지막으로 주셨었죠? 예, 그때는 제가 오늘 이거 주가 전망을 하면서 네네. 상반기는 오른다, 3분기는 조정이고 4분기 반등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네네네네. 자,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더 업데이트가 되고, 또 혹시 뭐 바뀐 게 있다면 바뀌었는지 한번 우리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시장을, 교수님은, 지금 예상했던 조정으로 보십니까? 예, 제가 3분기에는 한10% 정도 조정 올 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10% 조정은 안온것 같습니다. 네네. 8% 빠졌죠, 그래도. 고점 예, 대비. 뭐그럼 이제 다온 3,300? 거야, 아니면 좀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났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네네. 말씀드릴 내용은 요새 제가 어제 그제 아침에 보니까 왜 미국 주가는 많이 오르는데 우리 주가는 못 오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그건 기간의 문제지 지난 20년을 보면 우리 주가가 사실 더 많이 올랐어요. 미국 주가보다도. 그래서 그거는 기간의 차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가 달러 가치가 좀 오르고 있는데 네. 예, 미국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세계 경기 정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가 세계 경기에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를 보면은 세계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오히려 주제로 좀 그래요? 간단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나? 뭐 많이 당연히 올랐죠, 지금 보면.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 2000년 1월을 100 기준으로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가 지수 코스피, 미국은 S&P 500, 네. 중국은 상하이 종합 주가 지수죠. 근데 어제까지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3.3배 올랐고요. 예, 미국 S&P 500은 3.1배. 우리나라 주가가 좀더 올랐습니다. 20년 지난 동안이요? 20년 동안을 보면요. 그리고 중국 주가가 제일 못 올랐고요. 근데 최근 이제 10년간만 보면은 사실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예, 제가 2000년에서 2009년하고 그다음 2010년, 2010 최근까지 보면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중국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올 평균 1.1%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때 미국 S&P 500은 올 평균 마이너스 0.09%입니다.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주가 10년 정체를 보였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로는
미국 주가가 안정적이고 제일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난 10년만 보면은 미국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네. 좀 20년을 보고 이게 구간별로 보면은 구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네. 저는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보다는 아시아 주가가 더 많이 오르라고 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세계 성장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저는 이전되는 과정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주가도 중요하지만은 아시아 주가를 더 보자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지난 10년하고 앞으로 10년은 저는 조금 더 다른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미국은 어려울 것 같아도 하여튼 어려울 것 같으면 계속 돈 풀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살려내고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이제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역사고 앞으로의 10년은 또 다를 것 같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이게 과거에도 그래? 1980년도 아시아 버블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도 엄청나게 오르고 3조 원으로. 그랬었죠. 예. 그래서 1980년대에는 아시아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가, 예. 우리나라 부동산 엄청 올랐었고요. 그 아시아 버블이 꺼지면서 1990년대에는 아시아는 완전히 안 좋고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주가는 당시에 이제 다큰 버블에서 예. Y2K까지 이어지면서 예. 1990년도에는 계속 이제 미국 주가만 오르는 최근과 같은 모습이 보였었고 예, 그럼 그렇죠? 10년 단위로 조금씩 네, 그러고 나서 2000년부터 2010년 교수님 보여주신 자료대로 또 중국 시대였어요. 예. 예, 80년대는 일본을 중심이었고 예.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네. 예, 중국의 고성장과 맞춰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고 2010년부터 이제 또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예, 치고 가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혹시 이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미국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올랐으니까 네. 예, 혹시 또 이번에는 아시아 차례인가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전무님 어디 저 노래방 다녀오신 건 아니죠? 아, 목소리가 약간 좀 가시는데 왜 그래요? 최근에 이제 장이 이제 막 출렁거리니까 아, 마음이 좀 아프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고 전해서 물어보시고 아, 예, 또 뭐 방송 여기저기서도 이제 얘기를 어떻게 많이 보냐 되니까. 해서 하다 보니까 네네네. 좀 탈진했습니다. 탈진.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정보 뭐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늘 교수님 말씀 되게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몇 년 못 본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저도 뭐 한 2, 3년 밖에 지금 주식시장 못 봤으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야 역시 미국이구나, 미국밖에 없구나. 결국 전 세계 돈 다 미국으로만 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 아, 또 길게 보자면 결코 예. 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고 예, 예. 자 그러면 뭐 미국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경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부채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예, 잘 아시다시피 미국 GDP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를 보면 미국 경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그 소비가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가 있는데요. 미국 소비재에서 내구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 비내구재 한 23%, 서비스가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55%로 미국보다는 좀 낮습니다. 네. 예, 근데 작년 코로나로 모든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다가요.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내구재 소비를 먼저 했죠. 가전제품 바꾸고 컴퓨터 바꾸고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그래서 내구재 소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이제 자동차 가전제품 이거 한번 사면은 좀 오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니까 옷 사고 신발 사고 비내구재 소비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그러니까 미국 GDP의 65%를 차지하고 서비스 소비가 네. 지금 코로나 이기 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6.5% 성장했는데요. 우리 소비가 12% 가깝게 성장하면서 예,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가계가 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었느냐. 물론 그 작년에 어려우니까 저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미국 장기 저축률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14%가 넘었습니다. 돈도 많이 뿌렸고.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돈을 많이 뿌렸어요. 네. 작년 3월에 뿌리고 올 4월에 또 1,400달러 정도 가계한테 네, 돈을 네.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계 소득이 굉장히 늘어난 거. 이 그림에서 저 분홍색이 실질 가처분 소득인데요. 네. 물가를 보려도 이렇게 지난 3월 달에 소득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 돈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의 문제점은요. 이렇게 소비가 늘어났는데
미국이 생산을 대표하는 산업 생산은 이기 전보다 한 8% 밑이에요. 그리고 아. 생산이 적다 보니까 고용이 많이 안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소비는 이렇게 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생산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죠. 그러면 이 갭을 뭐로 메꿨냐면은 수입으로 메꾼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그래프 보시면은 뭐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더 빠질 증가했거든요. 올 상반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요 4,286억 달러입니다. 지난 3년 평균이 2,9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네네네. 올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3년 평균보다도 거의 50%나 증가해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가게한테 줘가지고 네. 그걸 미국에서 바이 아메리칸이 아니라 네. 자기들이 생산 안 하고 이렇게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혹시 그 네.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거 우리가 결제하잖아요. 네. 그거는 다 여기에 그럼 저 미국에서 수출로 다 계산이 되나요 그런 게? 왜냐면 그런 게 이제 수출 왜냐면 그 금액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애플에 우리가 월 결제하는 거, 넷플릭스 월 결제, 구글에 뭐 저거 인앱 결제하는 이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이게 예를 들면 상품 팔고 사는 것 같은 거랑 비슷하게 수출 수입에 계산이 되면 이 갭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데 만약 그게 계산이 혹시 그렇게 안 되는 거면 미국은 오히려 그쪽으로 산업 구조가 약간 바뀌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걸 총체적으로 포함한 게 경상수지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경상수지 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아 그러면 확실히 이제 미국은 그런 제품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지금 이 격차 산업 생산은 떨어지고 소비는 늘어나는 거를 메꾸고 있다. 예, 수입으로 다 메꾸고 있죠. 수입으로 메꾸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좋고 지금 중국도 좋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돈 찍어내가지고 전 세계 상품을 소비해 주니까 네네네. 사실 우리도 올해 대미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해 주니까 네네네네. 우리 대미 수출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다 보니까 미국의 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지난 1.4분기 통계입니다만은 미국의 순 대부채가 14조 3천억 달러입니다. GDP 대비 63%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 나라 외환위기 가야 그렇죠. 됩니다. 진작에 망했어야 되죠. 14조 달러? 예, 예. 14조 3천억 달러. 네. 일경 뭐 한 예, 6천조. 6천조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예,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 부채도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순 대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견디는 거는 네. 우리가 미국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고 중국도 미국 수출해가지고 돈 번 거 가지고 미국 국채 주식을 사주고 있거든요. 우리 서학개미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그 포트폴리오 적자가 10조 달러예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는데 그 예상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미 국채 사주고 주식 사줘가지고 네네. 미국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저는 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머지않아 미국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 네. 아마 우리 좀 박 전무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 2011년 8월 달에 네. S&P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거든요. 네. 예, 그때 8월 한 달만 우리 주가가 한 20% 떨어졌어요. 네. 예, 그때 제가 잘 아는 한 부자는 무려 500억을 잃은 적도 있었거든요. 네. 예, 파생상품 잘못해가지고.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저는 무디스가 지금 신용등급은 부정적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네. 저는 이런 데이터 보면은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예,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아, 미국 달러 가치가? 예예. 예. 아 지금 무디스가 미국 국채 신용등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 부정적 마이너스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상황이 나쁘면은 등급도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급 낮춘 건 아니고 네. 약간 견해만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다 이 정도죠. 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은 등급을 낮추겠다는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네네. 2011년 8월 이제 주가 급락하기 전에 그랬었잖아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협상을 하는 가운데 예. 그때 S&P에서 경고를 했었어요.
예, 미국의 부채를 정부 부채를 4조 달러 정도로 낮추라고 네. 낮추라고 했는데 결국 협상에서 결과가 2조 5천억 달러 정도 낮추는 걸로 그렇게 되니까 S&P에서 그 정도 낮추면 재정이 부실화되고 안 된다. 그래서 AAA에서 AA로 내리면서 그러면서 다우 지수부터 예. 우리나라 지수 그냥 한 방에 20% 작살난 게 예, 그때요. 한 2주가 안 되고 뭐 한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됐었죠. 네, 그 짧은 기간에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래서 네. 파생 뭐 이렇게 옵션에서 양매도 하시는 분들 예. 그 한 500억 그렇게 한 방에 날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대불균형이 워낙 그 심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 미국 달러 가치가 우리나라 최근 제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저는 중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 미국 국채를 그동안 참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거든요. 네.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해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 국채 중 한때 그 34%까지 외국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비중 한 25%로 줄어들었고 외국인이 네. 안 사니까 이 국채를 미 연준이 다 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연준이 다 사주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돈 찍어가지고 네. 자기들이 쓰고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불균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갈수록 대내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다음으로 지금 저 세계 경제가 내년에 그 성장이 둔화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예, 저는 이걸 우리나라 선행지수 보면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매월 그 각 국가별로 예,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네네. 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예, 주로 중국, 그 인도네시아, 이머징 마켓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전체 선행지수 비해서 한 5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우리가요? 예. 그래서 일부 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를 뭐 탄강 속의 카나리아다, 세계 경제 풍향계다. 네. 그래서 한국 경제를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네. 월스트리트의 그 펀드 매니저들이요. 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한국의 수출 동향이에요. 예, 수출 동향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한국이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중간제도 공급을 하고 그죠. 예, 중국이 무슨 조립해서 뭘 판다고 했을 때 거기 이제 뭐 반도체도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 아 미국이나 유럽에 최종 소비재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 동향에 대한 발표를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이 체크한다는 얘기는 벌써 뭐 한 15년, 20년 전부터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을 그걸 이제 벨 웨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양떼 중에 네. 배를 달고 있는 양떼 있잖아요. 예. 대장량. 아~ 제일 앞에 가는 대장량을 벨 웨더라고 하는데 네네네. 한국을 이제 세계 경기의 벨 웨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네.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되거든요. 네네네. 매월 1일날 지난달 통계를 발표하고요. 네. 그 다음에 10일, 20일.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 나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에, 그만큼 우리 그 수출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예, 전문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저 한국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기준입니다만은 지난 7월까지는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꺾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행지수 OECD 한국 선행지수의 그 선행하는 지표가 우리나라가 장단기 금리 차예요. 아,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전 세계 경기 선행지수보다 5-6개월 정도 더 빠른데 예.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게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게 여기서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것은 우리나라 10년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인데요. 네. 이게 한 3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우리의 경기 선행지수보다. 예예. 근데 이게 지난 5월을 고점으로 지금 8월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미뤄볼 때 아, 그럼 우리 경기 선행 지수는 8월쯤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맨 높네요. 예,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8월, 9월 앞으로 그 두 달 동안 선행 지수를 굉장히 좀 그냥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아, 이게 이제 떨어질 건지 예. 아, 그거를 보시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 선행지수의 장단기 금리차도 들어가지만요. 주가도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네, 주가도 지금 7, 8월 조정이고
예, 그다음에 그 재골지수라는 게 들어가요. 네. 재골지수란 재고를 출하로 나눈 건데요. 네. 이게 재골지수가 올라가면은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증가했다는 거,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재고, 아, 재고일 지수. 예. 근데 이런 세 가지 지표들이 지금 다 그 둔화되면서 네. 경기 선행 지수 정점을 지금 예고하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8, 9월 선행 지수를 아주 관심 있게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다음 그래프는 이거 경기 선행 지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OECD에서요. 우리나라 것도? 예. OECD에서 이렇게 발표해 주거든요. 언제 발표해요, 다음 거는? 예. 중순 이후에, 매월 중순 이후에. 매월 발표. 중순 이후에. 예. 그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네네. 이거는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해요. 그러니까 아. 다음 주 31일 날, 8월 31일 날 7월 걸 발표하는데요. OECD들은 이미 7월 거를 한 15일 전에 미리서 발표해버린 거거든요. OECD가 좀 더 발표를 빨리 합니다. 네네. 그래서 OECD 걸 제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네, 선행지수 우리나라 이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거든요. 네. 이걸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거의 꺾이고 있어요. 경기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예예. 예. 아 순환변동치라는 거는 바뀌는 거를 미리 예측하는 그 지수인가요? 예. 이게 선행지수에서 이제 뭐 계절연이 불규칙적인 게 아. 제거해버리고 트렌드연 제거해가지고 아. 순수한 거 사이클만 보지고 네네. 근데 선행지수가 꺾인다 해가지고 바로 경기가 꺾이는 건 아니고요. 네. 상당한 시차가 있어요. 시차는 예, 시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네네. 1개월 선행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6개월 아. 아주 늦게는 19개월 선행한 적도 있어요. 아, 이 선행성은 다른데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7월을 꺾이고 있고 물론 주가가 지금 일시적인 저정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면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먼저 꺾이고 5위 선행지수 4분기 혹은 내년 늦어도 내년 초에 꺾이고 내년에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주식시장은 지금 뭐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건데 네네. 지금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 것이다. 아. 어느 정도가 박스권일 것이다. 네네. 예, 저는 그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 3분기 약간 조정 그리고 4분기 다시 상승 요 기본 뷰는 그대로 유지는 하고 계신가요? 기본 거군요? 유지는 하는데요. 네. 지난번 고점을 좀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다. 지난번 고점? 3,316인가요? 코스피가 장중. 아, 예. 네네네. 다시 뭐 그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주가가 박스권일 것이다.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상승하더라도? 예예.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네네. 이제 꺾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한 네. 가지 지표만 말씀드리면요. 네네. 박사 이전문님께서 그 수출 통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일평균 수출하고 이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0.84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한 1개월 정도 선행하긴 해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지금 8월 20일까지도 일평균 수출이 32% 한 24억 달러 제가 24억 5천만 달러 지금 8월 일평균 수출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20일까지 통계 보니까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수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장기적으로 예, 코스피를 일평균 수출하고 핵이 분석해가지고 잔차를 한번 구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쪽으로 많이 나오면은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 너무 앞서가고 있다. 네. 밑으로 가면은 주가가 너무 뒤따라 저평가됐다.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상당히 고평가됐다가 지금 그 고평가가 줄어드는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고평가됐던 게 2007년, 2008년 초였었어요. 이때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그 주로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 시켜야 된다고 은행의 저축성액을 주식형 펀드로 돌렸었어요. 그때 주식형 펀드가 2008년 8월 달에 144조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산운용사들이 은행들이 돈을 모아주니까 그거로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대평가 국면이 나타났었어요. 예, 그런데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예, 급격하게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수출도 줄어들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이 저는
그때보다도 과대평가 정도가 좀 더 심하다. 네. 예, 물론 예, 이번에 그 차이점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버렸죠. 예, 우리나라도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버렸거든요. 네, 네. 예, 그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지금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네. 아직도 지금 거리가 벌어졌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일평균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조금 뒷걸음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갭을 좁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저는 이제 지금 보면서 예를 들면 뭐 3분기에 뭐 약간의 조정 뭐 한 10%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그 뒤로도 뭐 나쁘지 않다면 뭐 10% 조정 정도는 한번 저 버티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과대평가된 이후에 큰 낙폭을 보여줬던 2009년이나 뭐 이런 때처럼 만약에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 도망쳐야죠. 그래서 4분기는 괜찮고 대신 전 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은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 이후 1월, 2월, 뭐 3월 이렇게 넘어가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년 주가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아, 내년 안 좋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그 좋게 박스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박스권 하단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아, 바닥이 더 깊어질 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를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박 전무님 말씀드렸으면 80년대 후반에 우리 주가 정말 한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저정 거의 다 IMF 경제 위기 구조 조정했다. 그다음에 중국 일부 특수가 있어서 2000을 돌파한 거예요. 네. 계속 500천에서 박스권 보이다가 2000 돌파하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거의 또 제자리 걸음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3000을 넘어섰는데 이게 4000, 5000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큰 모멘텀이 시작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오랫동안 예, 조정기간 주가지수 자체로는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저 박 전문인 같은 분들이 그 늘 제가 방송 듣습니다만 그래도 저평가됐고 좋은 종목이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업종별 산업별로는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업종별 그 종목을 지금 공부하는 시기지 주가 지수를 저는 공부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저희 요즘 시장 전망 안 합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시장 예. 전망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어디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네. 내년에 4천 갑니까? 그래서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작년에 1430 찍고 그죠? 올해 시장을 3000을 예상했던 거는 페드가 저렇게 돈을 풀어주면 이 교수님 일평균 수출 동향도 나오지만 2003년도에 또 금리를 1%까지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때도 그죠 2004, 5, 6, 7 집값 거의 따블라고 그죠 물가 상승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표에서 일평균 수출액도 물가를 반영하면서 과거에 2000년 초까지 보였던 그 평균을 훌러덩 넘어섰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2009년도 이후에 또 QE1, QE2, QE3 하면서 돈을 확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또 물가가 또 더블로 뛰면서 그때 유가가 다시 40불 갔다가 120불까지 올라가고 하면서 일평균 금액이 또 전고점을 뚫어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일평균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이렇게 돈을 또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전 고점보다 또 훌러덩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런 물가를 반영하면서 지수가 3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기정사실화처럼 저는 생각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4천을 가는 장, 그거는 유동성장을 또 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유동성장을 바라는 건데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유동성장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실적장에서 그 풀어진 돈이 어느 기업에 어느 기업들이 히트 상품을 내면서 예. 어느 기업이 그 풀어진 돈들을 더 빨아들이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같은 유동성장을 돈 벌기가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경기는 망가졌는데 돈을 확 부어주니까 모든 싸게 된 주식들이 확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돈 벌기 쉬운 장은 사실은 실적 장세가 아니고 유동성 장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와 실적 장세가 됐으니까 돈 벌기 좋은 강세장이다 생각하잖아요. 네. 실적 장세가 어려운 장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먹는 장이 실적 장세예요. 예, 맞습니다. 그 실력이라는 게 뭐냐?
아까 우리 박현선 사장이 어떤 퀀트 얘기도 했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뭐 듣는데 좀 헷갈리잖아요. 아, 뭐 3개월 실적이 네네, 좋아진 네네. 걸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들처럼. 아, 실적 장세는 실력 장세다. 실력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제가 처음 한 얘기긴 한데 왜냐하면 실적 장세 돈 벌기 힘들어요. 아. 그렇게 디커플링화되고 돈 버는 기업이 있고 안 버는 기업이 있고 화장품에서도 돈 잘 버는 히트 상품을 낸 기업들은 돈 잘 벌고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했던 2013, 14, 15, 16 한번 보세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논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는 어떻게든 지수 빠져도 돼요. 지수가 빠져도 되는데 네. 분명히 이 풀린 돈을 빨아 들어가는 히터 상품을 제조한 나라랑 그 기업이 이제 그 주가가 오를 건데 굉장히 차별화 될 겁니다. 차별화 될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죠, 교수님?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제 중국과 같은 위치였다면 네. 지금은 선진국 사람들이 Made in Korea.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거의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컨텐츠 한번 보세요. 컨텐츠 보면 뭐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단한 게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블랙핑크 그리고 뭐 있습니다. 드라마, 네. 영화, 뭐 기생충 등등 해가지고 네. 컨텐츠부터 뭐 메이드 인 코리아면 제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시장이 굉장히 차별화되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장이다. 그래서 너무 지수를 가지고 내년에 4천 갑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의미 없는 얘기예요. 지수보다는 이제 각 개별 종목들을 네, 그 이렇게 가려내는 네, 가려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을 부를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시장을 또 판단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네, 교수님 자료를 잘 보아야 되는 네. 게 자료 엄청 꼼꼼히 보시더라고요. 네, 저는. 교수님. 저는 사실 작년, 재작년 뭐 교수님 자료 항상 봅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 동향과 이렇게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도 교수님 자료 보고 저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왜 보냐면요. 네. 경기 OECD 선행지수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경제가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예. 이 시총 상위 기업에 가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바이오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예전과 같이 구경제에 의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때랑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주식시장에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시코총액 상위 10개 보면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제가 저 한마디만 더 말씀해 우리나라 화가 달라졌다는 게 네. 네. 그 저 11페이지 그래프 보시면은 2008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돈이 정말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때 1,5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작년 코로나 위기 때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안정됐거든요. 저는 이런 걸 보고 예, 우리나라 전체적인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도 많이 강화됐구나. 이 환율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뭐.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이해를 좀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달러가 이제 강세는 아닐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예. 근데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리고 하면 달러가 원래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일시적으로 강세를 갈 수가 있는데요. 예.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부채가 많아도 일시적으로 아직도 기축통화니까 네네네. 달러가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미국 불균형이 심화됐고요.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 달러 가치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하고 똑같거든요. 네. 근데 미국 비중이 2000년에 34%에서 작년에 25%로 떨어졌고요. 2024년까지 IMF가 한 22% 정도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아, 달러 비중이 미국 비중이요. 미국 세계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미국 비중 축소라는 건 달러 약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시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중국 위안화 가치도 오를 수 있고 원화 가치도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좀 참고해서 투자에 좀 적용을 시킨다면 3분기는 일단은 좀 뭐 현금을 좀 마련한다든지 하면서 조금 준비를 하다가 4분기쯤에 약간 상승할 때 조금 이제 이익을 좀 내고 그리고 이제 내년은 좀 쉴까요? 아니요, 좀 다른 데로 갈까요? 어디죠? 쉬는 게 아니라 아까 네. 박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차별화 장세니까 그 차별화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 그거 네. 찾아내기 쉽지 않은데. 아니요, 찾는 게 쉬워요. 네. 왜냐면 이제 쉬워요? 네, 그 풀린 돈을 소비자들이 그죠? 그 아까 저축률도 높아지고 이제 다시 복귀하고 하면서 다시 실업률이 지금 이제 아직 5%가 안 되지만 5% 미만으로 내려오면 네. 결국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유럽도 지금 최근에 이제 막 활동 아웃도어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 선진국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사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네, 그 기업들은 소비자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은 맞추기 힘들잖아요. 예. 예, 서버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를 할지 안 할지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는데 오, 저 기업 저 아모레퍼시픽 옛날에 설화수 같은 거 그거 뭐 판단하는 게 어렵나요, 그죠? 면세점만 보글보글하면 네. 아, 설화수구나. 예, 막 몰려서 뭐 사는지 가서 우리 직원들 보내서 확인했었어요. 예, 신라호텔 면세점 가서 중국 요크들 와서 뭐 사시는지 보라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피터린치가 집에 가면 아내한테 물어본다 했잖아요. 아, 요즘 아이들한테 네, 요즘 뭐 뭘 많이 사냐 물어보듯이 네네. 오히려 이 소비재장은 개인분들이 어떤 아, 히트 상품을 빨리 포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펀더 매니저보다 훨씬 빠른 장이에요. 아, 뭐 저는 뭐 거시적 측면에서 큰 흐름 차원에서 뭐 작년 말부터 계속 예, 중국 전기차 관련 ETF를 사자 어, 예.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네네네. 요즘 많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지금 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권유해야 되나요? 그런데 장기적인 추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조정 보이면은 뭐 저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10년은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미국보다는 아시아 쪽일 것이다. 예예. 예. 아시아 쪽의 강세가 훨씬 더 예.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뭐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두드러지겠죠. 설마 일본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예, 일본은 좀 덜이고요. 예. 뭐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가서 인도 같은 나라. 예. 저는 80년대 이제 일본이었고, 예. 90년대 중국으로 해서 9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였었죠. 예. 그렇죠, 중국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공이 바뀌나? 인도인가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 아세안 쪽인가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저는 뭐 인도 뭐 인도. 저 특히 베트남 주식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조금 사가지고 네. 아, 지금 공부하고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베트남. 하여튼 저도 올해 사실 베트남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네, 네. 많이 올랐죠. 아.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이제 처음 해외 이렇게 막 그 주식 알아보다가 베트남 잠깐 그 빈 그룹인가? 네. 빈 뭘 하여튼 빈 그룹이죠. 조금 이게 들어갔다가 작년에 계속 그냥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본전에 빨리 그냥 나갔거든요. 그때 바로 데드타임에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정반꿀이 아주 뭐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근데 베트남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군요. 예, 올해 제일 주가 지수로 보면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일본이 제조강국이었잖아요. 예. 예, 이코노미 애니멀이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예. 예, 제조강국이었고 2000년대 중국. 그러면 최근에 그 제조 생산 시설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제조 생산 시설이 지금 어디로 많이 가 있나라고 보면 예. 지금 베트남 쪽으로 또 많이 가 있잖아요. 예, 아, 맞습니다. 네. 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네, 베트남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네. 아, 참 정프로가 진짜 잘 보긴 잘 보는 것 같은데 늘 타이밍이 안 맞아요. 제 후배가 자산운용사 대표인데요. 네. 뭐 국내에는 좀 후배한테 맡겨놓고. 베트남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네, 그러면서도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선배 베트남 와서 인생 한번 바꿔보라고 저한테 늘 권유하고 있는. 인생을 바꿔요? 예. 아무래도 뭔가 이게 좀 성장하고 큰, 뭐 굉장히 젊은 나라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제일 빨리 최근에 늘어난 데가 아세안 지역들입니다. 네,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세안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1%였는데요. 최근에 거의 이제 18%에 접근해 가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네, 그런데 제일 지금 빨리 늘어나는 데가 아세안 쪽입니다. 네, 네, 네. 아,
네, 너무 빨리 보나 봐. 제가 너무 빨리 봐요. 네. 항상 이 반보가 앞서야 되는데 늘 2보가 앞서니까 모든 뭐 진창이나 무슨 함정 다 제가 밟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밟아야 될 걸 다 제가 먼저 밟고.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아, 그게 안 됩니다. 아, 늘 빨라. 제가 신한투신 시절에 옛날에 제가 2003년까지 예, 신한투신 있었잖아요. 그때 모셨던 팀장님이 그 책상에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5분 늦은 시계가 되라고. 우리 정프로님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 그거 기다리다가 지쳤다가 정작 시작할 때 팔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저희 팀장이 굉장히 고수분이셨는데 5분 늦게 오히려 시작할 때 바닥에서는 못 샀지만 예, 예. 예, 좀 높은 가격에 그렇죠. 사더라도 들어가는 아. 약간 매매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정프로님은. 아, 그럴까요? 네. 5분 늦은 시계가 돼서. 한번 제가 한번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우리 김혜익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좀 들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일 이번 주 뭐 이런 거 말고 아마 조금 더 그래도 긴 시간으로 긴 시계열로 아마 장을 좀 보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오늘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김혜익 교수님 모셔봤고요. 오늘 뭐 충분히 다 전해주셨죠? 예, 네,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또 네, 특히 또 전무님한테 전에도 많이 배웠는데 오늘 또 뭐 좀 많이 배우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교수님은 네. 주식 9단이지만 제가 주식 한 3단, 4단. 아니 무슨 말씀을요? 오늘도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이렇게 훈훈하군요. 자, 고맙습니다 오늘 김혜익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